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대선 후보 경쟁 뭐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오늘도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부터 살펴보죠. 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보았습니다. 네. 윤석열 30.6%, 이재명 26.2%, 네. 이낙연 12.9%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이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좀 주춤했다가 다시 대안이 없다, 누가 있겠느냐, 네. 이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지지층들이 재결집하는 모습이고, 이재명 후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한교익 마칼럼니스트 관련해서 또는 경기지사직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측과 이제 공방을 벌이면서 대체로 박스권 20%대 중반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상승세였던 이낙연 후보는 한 2주 전부터는 다시 주춤, 조금 내려오는 지지율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근데 지금 바람 소리가 좀 많이 타고 들어와서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주변에 오늘 제가 조금 이동하면서 연락을 취하다 보니까요. 네네. 조금 소음이 들어왔을 때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마다 대선 후보 지지율이 좀 크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혼란도 네.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이게 조사 방법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위를 먹었느냐, 폭염을 먹은 여론조사 혼란스럽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여론을 조작했거나 의도적으로 어떤 수치를 바꿔놓는 그런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기 때문에 특정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를 좋게 여론조사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 방법 때문입니다.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조금 소극적으로 지지하더라도 버튼을 눌러서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편이고 면접원이 직접 물어볼 때 제가 면접원이라고 생각하고 강제 아나운서에게 아니 누구 지지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또 대답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약간 샤이한 속성, 샤이 보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속성이 반영되다 보니까 면접원 조사는 무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발표되는 면접원 조사의 경우에는 네 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조사는 또 재질문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럴 때 궁금하신 것은 아니 그럼 우리 어떡하란 말이냐. 배 소장이 하는 방법은 그냥 하나의 조사기관, 한 개의 조사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추세를 꾸준하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떤 변화, 또 가상 대결의 결과가 어느 한쪽 후보가 이기고 지는 쪽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름 전에는 어떤 변화, 한 주 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추세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다고 한 시기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한 여론조사에 어떻게 변했는지 추세를 지켜보면 지금 동향을 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여론조사 네. 결과를 보면은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지층이 다시 뭉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네. 후보, 이낙연 후보는 또 다소 정체된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 여권 대선 경쟁의 경우에는 지금 본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교익 마칼럼니스트와 관련해서 아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더 어울리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네. 한교익 칼럼니스트가 아 일본 총리나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공방이 벌어졌는데 네. 한규희 칼럼니스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사퇴하라고 하는 공격에 대해서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할애비가 와도 난 사퇴 못한다. 내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심지어는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줄을 끊어놓는 데 전력을 다하게 돼. 이게 상당히 또 과열되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선호하는 인물이지만
상당히 또 경기도민들에게도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30일 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임명할지 여부는 여론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민 여론에 타격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했군요. 대통령이 네, 찾아와도 그렇습니다. 내 권리다. 포기 못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또 유명인이고 잘 알려져 있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보탬이 될 수도 있는데 자칫 네. 너무 논란의 중심에 한교익 칼럼니스트가 네. 서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도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라는 네. 걸 보면 임명 철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논란이 너무 크니까 임명 철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는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전 네. 비대위원장이 윤 후보 지지로 만약에 가세를 한다면 이렇다면 어떤 효과를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게 윤석열 후보로서는 천군만마가 되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이야기할 때 여야를 넘나드는 승부의 조련사, 중도층 지지를 끌어내는 마술사, 마법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치 반지의 제왕의 건달프 같은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신비하다 그런 또 역량을 또 많이 보여왔던 것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 윤석열 후보하고는 비거득되는 모습도 보였는데 만약에 이 만남이 최근에 이제 만남이 윤석열 후보 지지로까지 이어진다면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김 전 비대위원장이 대안이 없지 않느냐. 네. 이게 중요한 것이 이준석 대표하고의 사이에 이 중재자 또 조정자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또 충고도 있었던 만큼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중도층을 얻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준석 대표하고의 껄끄러운 갈등 관계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말 공개적으로 앞으로도 또 지지 선언을 지지를 해 나간다면 윤 후보에게는 천군 만마가 되는 거죠. 지금 정치 관련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여론조사를 알아봤는데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지금 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도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전문가의 주장도 나오고 있고 국민들은 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 국민들도 그런 마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4차 대유행인데 여전히 이동량이 많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또 안동 시민들은 어떠실지요? KSOI 조사입니다. 같은 조사인데 이 코로나 방역 환자 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것 이른바 위드 코리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응답자의 46.6%는 변이가 속출하고 있는 등을 감안해서 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응답으로 나타났고요. 너무 이러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 또 환자 위주로 갈 경우에는 확진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도 35.8%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도 서서히 소상공인에게 또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이 코로나를 안고 가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은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